야, 과장님 안 되겠다. 허리 점점 더 심해지시는데. 정말입니까? 야, 가서 짐 잘 놓는 놈 하나 빨리 잡아와. 알겠습니다, 형님. 아, 형님. 저 사람 어떨까요? 저 사람이 짐 잘 놓는데? 잘하니까 텔레비에 나오겠죠, 형님? 그래, 찾아봐. 이순재 원장님? 네. 안녕하십니까? 누구십니까? 저희랑 잠깐만 가주시죠. 빨리 모셔! 예. 아이, 잠깐만. 여기까지 오시기 위해서 죄송합니다, 원장님. 저희 큰형님께서 좀 편찮으신데 사정상 병원을 찾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 여기까지 오시게 했습니다. 사례는 넉넉히 하겠습니다.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립니다. 아, 예. 형님, 의사 선생님 모시고 왔습니다. 아이고, 오셨어? 예. 나 저거 무리를 해가지고 지금 허리를 못 쓰고 있습니다.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명이라고 들었는데. 침술로는 대한민국 최고 명이시랍니다. 걱정 마십시오, 형님. 좀 그 아프네요 좀. 에? 아이고 죄송합니다. 계속 하셔. 정말 수고하셨습니다. 형님은 하루 이틀이면 일어나실 수 있겠죠? 아 예. 글쎄 뭐. 형님 걱정 마십시오. 금방 일어나실 겁니다. 아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께서 정성으로 침을 놔주셨는데. 믿어도 되겠죠, 원장님? 어떻게 된 거야, 도대체? 큰형님 허리가 안 났잖아! 대한민국 최고 명이라더니 어떻게 된 거야? 그러네. 왜 이러세요? 그만하면 됐다. 나와. 당신은 나오면 안 되지. 왜? 거기가 당신 무덤이니까. 에? 무덤. 아이고, 안 돼요. 원장님! 놀랬잖아! 아니 어떤 사람들이 병원 앞에서 자꾸 원장님 좀 모셔내달라고. 실례합니다. 이봐 영감탱.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! 대한민국 최고 명이라면서 형님이 침 맞고 허리도 못 쓰시잖아! 아니 저 그게요. 그 저 침이라는 게 금방 듣는 게 아니고요. 당신 은실이한테 사주 받은 거지. 왜 이러십니까? 그렇지! 아닙니다. 전 그 은시파가 뭔지도 모릅니다. 정말이에요. 그러면 형님이 허리를 못 써. 당신 대한민국 최고라며. 아니에요. 최고 아니에요. 누가 그래요. 저 사실 침 잘 못 놓습니다. 어? 원래 제가 침을 잘 못 놔요. 알아보세요. 거짓말 아닙니다, 진짜. 말이 돼? 침을 못 놓는데 텔레비에 왜 그렇게 많이 나와? 그건 저 제 며느리 후배가 방송 PD라서 나간 거고요. 사실 제가 실력이 없는데 하도 거기서 그냥 명의명의 하니까 저도 그냥 민망하고 그래서 정말 실력이 없어서 못 고쳐드리는 겁니다. 알아보세요. 진짜예요. 형님, 데리고 왔습니다. 박간 원장님. 같은 병원에 있는 간호사입니다. 이 영감 말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이게 진료 기록이랑 병원 자료입니다. 3월 한 달 환자 진료 내역. 3월 2일 김기용 남. 황분이 여,
두 명. 3월 3일 황분인 한 명. 3월 4일 이창훈, 황경림, 이재호 세 명. 3월 5일 환자 없음. 3월 6일 환자 없음. 무슨 환자 이렇게 없을 수가 있어? 그러고도 그 큰 병원이 운영이 된다는 게 말이 돼? 저희 병원에 원장님이 또 한 분 계시는데 주로 그분 환자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. 제가 병원에 잠시 확인해 봤더니 실제로 오늘도 이영감 환자는 한 명이었고 며느리 원장 환자는 38명이었습니다. 대한민국의 최고 명의가 전혀 아닌 거잖아. 네? 대한민국 최고 명의요? 그러니까 결국 며느리한테 빌붙어서 연명하는 돌팔이라는 거네. 어? 그런 셈입니다. 일부러 침을 못 놓은 게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. 아휴. 원장님, 여기가 어디예요? 몰라. 어떻게 걸어가요? 원장님.